안녕, 크림북스의 봄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음식 제일 좋아해요? 소시지? 사탕? 초콜릿? 아니면 빵? 봄이는 초코케이크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많이 먹으면 안 된대요. 왜 그런지 오늘 음식나라의 긴급회의를 한번 들어보기로 해요. 오늘의 이야기는 음식나라 긴급회의예요. 자, 오늘 음식나라의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린이 친구들이 점점 우리를 더 좋아한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무조건 맛있거든요. 반찬 중에서도 제가 최고예요, 최고. 어떤 친구는 제가 없으면 밥도 안 먹는데요. 그리고 밥도 먹지 않고 저만 잔뜩 먹는데요. 그래요. 소시지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친구들이 소시지를 더 좋아하는 겁니까? 몸이 튼튼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키가 쑥쑥 크나요? 저를 많이 먹으면 몸이 점점 뚱뚱해지고 뚱뚱해지면 움직이기가 싫어지고요. 그럼 감기에도 많이 걸리고 몸이 약해져요. 아주 좋아요. 아주 위험하지만 맛있으니 어쩔 수 없는 거겠죠. 하하하하하하. 어머나, 이곳은 맛있는 음식 나라가 아니라 나쁜 음식 나라였나 봐요. 소시지를 먹으면 뚱뚱해진다고 하는데 왜 음식들은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걸까요? 정말 나쁜 음식들이네요. 다른 음식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친구들의 이를 썩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먹고 이를 닦지 않으면 이에 충치벌레들이 우글우글. 저도요, 저를 입에 물고 자는 친구들도 있다니까요. 역시 달콤한 음식이 최고죠. 그 중에서도 제가 최고입니다. 저는 끈적끈적해서 이에 착 달라붙어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양치질을 꼼꼼히 해야만 떨어지죠. 아, 그래요. 이를 썩게 하는 녀석들이 바로 당신들이었구만. 네, 맞아요. 저희처럼 이에 착 달라붙는 음식을 먹고 바로 양치질을 하지 않으면 이에 충치가 생기고 이에 충치가 생기면 병원에 가야 하고 병원에 가면 그만 아, 상상만 해도 아프겠구만. 이런 초콜릿과 사탕을 좋아하다니 우리 친구들은 역시 대단해요. 자, 그럼 다음에는 어떤 음식이 이야기할 차례인가요? 네, 저는 과자인데요. 아이들이 저를 한번 뜯으면 다 없어질 때까지 먹어야 해요. 그리고 저 같은 과자를 먹으면요. 과자를 먹으면요. 똥이 잘 나오지 않아서 화장실을 엄청 자주 가야 한다고요. 얼마 전에도 한 친구가 화장실 가서 끙끙 힘주는 걸 봤는데요. 요만한 애기 똥이 나왔다니까요. 우리 몸에 나쁜 음식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 정말 화가 나네요. 사탕과 젤리, 초콜릿 같은 음식은 우리 이에 충치를 만들어요. 과자 같은 걸 많이 먹으면 똥이 잘 나오지 않는데요. 그럼 어떤 음식들을 먹어야 할까요? 맛있는 소시지, 사탕, 과자는 이제 먹지 못하는 걸까요? 자, 모두들 수고들 했습니다. 그런데 나쁜 음식 나라의 대표인 나만한 음식은 없겠지요. 나는 내 몸에 설탕이 어찌나 많이 들어있는지 친구들이 먹으면 이를 썩게 하고 똥도 못 싸게 한답니다. 하하하하하하. 역시 내가 대표일만 하다니까. 하하하하하. 우와, 역시 최고네요. 친구들이 그래서 음료수를 엄청 좋아하나 봐요.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때였어요. 랄랄랄라라. 어머, 몸에 안 좋은 간식들이 너무 많다. 치워야겠다. 콜라도 치우고, 으쌰, 으쌰. 과자도 치우고, 으쌰, 으쌰. 어머, 여긴 이를 썩게 하는 3종 세트잖아. 빨리 치워야겠어. 아이고. 초콜릿 살려! 젤리 살려!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누가 우리를 이런 곳에 쓸어 담는 거죠? 엄마, 저는 이제 이런 음식들을 조금만 먹을 거예요. 유치원에서 배웠는데요. 소시지 같은 걸 많이 먹으면 뚱뚱해지고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걸 먹으면 이가 썩는데요. 아이고, 우리 한이가 유치원에서 아주 중요한 걸 배워왔네.
네, 맞아요. 그리고 채소들을 먹지 않고 과자나 빵 같은 걸 먹으면요, 똥도 잘 안 나와서 엄청 힘들고 애기 똥만 싼대요. 맞아. 전에 한이도 화장실 가서 엉엉 울다가 응가한 적이 있잖아. 네, 맞아요. 그리고 달콤한 음료수보다는 몸에 좋은 물과 우유를 많이 마실 거예요, 엄마. 아이고, 우리 딸 착하기도 해라. 네, 엄마. 엄마, 그래도 아까우니까 이것만 먹을래요. 그래, 그것만 먹고 다음부터는 건강한 음식들로 골고루 먹자. 네, 엄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한이가 유치원에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고 배웠나 봐요. 그리고 소시지, 사탕, 과자, 음료수 같은 걸 먹으면 몸에 어떻게 나쁜지도 잘 알고 있네요. 앞으로 한이는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들을 골고루 먹을 거래요. 그럼 바나나 같이 예쁜 똥도 셀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도 한이처럼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먹기 위해 노력해봐요.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어야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해질 수 있답니다. 그럼 봄이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